오늘은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의 국민으로서,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전 세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생겨나게 된 것도 샘플로서 생겨난 거예요. 유대인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고 있었을 때는 아무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전할 방법이 없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가 각 부족이, 각 민족이, 각 나라가 다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조건적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민족, 각국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다 또 달라요. 마치 요즘 이 교파가 다르듯이. 다 다른데 알고 보면 그 공통점은 그것들이 전부 어떤 신이건 간에 어떤 성질을 가졌어요? 조건적이었다. 그러니까 신에게 잘 안 하면 복도 못 받고 벌을 받고 이런 이런 조건적 신, 조건적 신이 소위 말하는 우상신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가게 하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랐지만 아버지를 도와서 이 우상을 뭐 나무를 잘라서 그거를 깎아 가지고 이상한 모양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잘 칠을 해 가지고 이제 보면 원가는 한 2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팔기는 2천만 원에 팔아. 왜? 그게 신이니까. 네. 이제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2만 원짜리 나무땡이를 사가지고, 2천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집에다가 제일 좋은 방에 탁 모셔놓고, 그 앞에서 매일 절하고, 빌고. 이제 아브라함 자신도 그 집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 왜? 그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랬던 현상은 오늘의 무슨 현상하고 같은 현상일까? 오늘의 모든 사람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렇죠?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살면서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조건적으로 살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국 부를 추구하다, 권력을 추구하다가 명예를 추구하다가, 예. 그러다 보면 남는 거는 뭐밖에 안 받아요? 스트레스밖에 없어. 그래서 권력을 쟁취했다 해도 그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밖에 없어.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려고 애 많이 썼어요. 그렇죠? 자, 되고 나니 편안해요? 결국은 스트레스요. 아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안 됐을 때보다 더 스트레스 받을 거고.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는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잖아. 어느 정도 또 우로 뭐예요. 가니까 또 노동자들이 막 데모를 하고 대통령한테 스트레스를 줬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입장은 이게 다 아울러야 되니까 한쪽만 편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덩어리인 거죠. 참, 요즘 트럼프도 보면, 뭐, 대통령 안에서 뭐 북한 가지고 뭐 이렇게, 대통령 돼가지고 뭐 탄핵을 받는다, 뭐 어쩌다, 막 언론으로부터 막 욕을 얻어먹고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스트레스 받아도 뭐가 좋아? 권력, 명예, 네, 이게 좋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나방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열심히 추구해야 될 것은 결국은 생명이야. 그 생명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내 목숨을, 내 건강을, 상처를 줘가면서까지 내가 그런 생명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그런 거를 우상 숭배라.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버지를 도와서 만든 우상을 그렇게 비싼 값에, 이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 네?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네. 성령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예수라는 게 없었어. 아브라함 보고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아무 토막. 너는 만들어서 팔고, 사람들은 사가지고 가서, 그게 이상하지 않아? 성령이 속삭인 거야.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받았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사. 그러니까 이조시 되고 실라시 되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틀림없어. 성령의 음성.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가진 것 같은데. 이거를 신이라고 믿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참 아이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바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늘을 탁 쳐다보니까 그 당시는 요새 하늘하고 달랐어요. 그 당시는 하늘 탁 쳐다보면 뭐가 보여? 별이 막 그냥 제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네. 우리 외갓집 과수원 하는 외갓집 가서 그 여름 밤에 멍석을 마당에 깔고 탁 누우면 막 별이 막 쏟아지고. 아브라함이 그 별을 저 무수한 별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제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 질문을 던진 것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성령께서 이끌어내셨어요. 왜 이끌어내냐 하면 그 우상을 팔던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 집안은 그 지역 유지였어. 왜 유지였어요? 그 신은 만들어내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거는 정부에서 아무나 허가 안 해. 그래서 그 아브라함 아버지는 계속 정부에다가 뭐예요? 상납을 하던.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2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면 1천만 원은 누구한테 들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 집이 있고 아브라함이 그걸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동안은 부유한 거야. 부유하고 그 지역 유지고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 권리를 따내려고 그렇죠. 아브라함 집안을 모함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집안,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우상 제조 권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또 댕기면서 뭐야? 또 로비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사는 건 뭐 엄청 잘 살죠. 아브라함은 이런 삶이 과연 삶인가? 그래서 아버지하고 밤마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 점점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닐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심각하다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나라, 자기로부터 자기가 만든 우상을 사가지고 다 이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 그 신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종교 그 교권과 그다음에 뭐예요? 정권이 항상 어떻게 돼 있어? 다 이렇게 교착이 돼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름이 테라예요. 테라가 이거 나무 토막이가 2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살면서 그랬다가는 맞아 죽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사정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그 이락 지방이야. 이란, 이락 그 근방. 거기서 이제 떠나서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런 거야. 가라는 지역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야. 그 지금의 이스라엘. 가라 그래서 가다가 터키에 와가지고 그 하란이라는 데로 와서 그냥 눌러 앉아버렸어. 아마 아버지가 더 멀리는 못 가겠다 이렇게 된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서 가나안으로 가나.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여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해지게 성령의 음성을 더 듣고 더 많이 듣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제 아들들이 12명의 아들을 낳은 그러다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아브라함 온 집안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를 420년인가 430년 하면서 인구가 막 불어나서 한 100만이 넘는 그런 하나의 민족이 됐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땅이 있게 없게? 땅이 없어. 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어.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이제 해방돼서 나오면서 모세라는 선지자가 인도를 해서 뭐 그때는 아브라함 벌써 죽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뺏은 거야. 누구한테? 팔레스타인한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민족들은 유대인들이 철천지 원수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야, 아직도. 네, 그 이유가 있어. 그러니 팔레스타인은 자기들 땅을 전혀 엉뚱한 데서 온,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뺏겼으니, 이거,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 뜬금없이 나타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고향이 이란도 아니고
가나안도 고향이 아니고 이집트도 고향이 아니고 고향이 뭐예요? 없는 사람들이요. 그 희한한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일 뭐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뿌리가 없어. 전통도 없고.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어. 기껏 백그라운드 있다 해봐야 뭐예요? 그 조상들이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를 전해줬어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모세 율법을 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무엇으로 받아들여버려? 네, 조건적으로 받아들여버려. 자, 그런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특별히 사랑한 영어로 하면 celebrated, celebration, celebration 같으면 잔치하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기쁘게 살도록 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쳐도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오는 쪽쪽 다 어떻게 했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웃기지 마라. 조건적인데 왜 무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네. 그래서 다 실패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도 유대인들은 결국은 거부하고 죽여버려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유대인이 될 차례야? 유대인 아닌 사람들 중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영적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족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참, 이 세상 역사가, 왜?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해, 안 해? 네. 그래서 이 성경책이란 건요,
이거는 사실상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딱 보면 성경을 보면 그리고 지난 세계 역사를 보면 자기들이 하는 백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아브라함 얘기를 읽어보면 이집트의 노예로 노예살이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은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해방한다. 이렇게 다 그 예언대로 탁 돼 나간 걸 보면 제가 유대인이라도 와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백성 맞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무조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그때 온 세상이 뭐예요? 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구나. 저 유대인들을 보니 얼마나 저렇게 행복하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 살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의 덕을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습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발전된 사람들. 이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노벨상, 세계 전체 노벨상에 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받아가는 그런 아직도 쟁쟁하죠. 그러니까 막 돈도 돈 버는데도 막 뛰어나고 뭐 법 쪽에서도 뛰어나고 예술계에서도 뛰어나고 과학계에서도 뛰어나고 다 뛰어나니까 지금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세력이 대인 파워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이 탁 나와가지고 유대인 얘기를 좀 했는데 유대인이 낫다는 것은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증명은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도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할례를 안 하면, 그 안에 뭐가 자꾸 끼어서 별로 정결하지가 못해. 그래서, 부인이 그, 자궁 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통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할례를 한 사람은, 에이즈에 잘 걸리지 않는다느니, 뭐 이런, 그 할례 때문에 받는 유익도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라고 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유익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사에 유익한 것이 많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 왜? 자기들이 알기에는 조건적 하나님인데 예수는 와서 무조건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믿지를 아니해. 자, 어떤 믿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유대인들은 저 예수는 하나님 아니야? 라고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혹은 유대인 아닌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신실하다는 말은, 여러분, 나는 망나니가 되어도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신실해. 신, 믿을 신자, 실, 진실할 때 실자. 그 참 두 글자 다 좋은 글자. 신실하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래도 믿는다. 그래도 이 애미는 네가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 아무리 지금 망나니로 돌아댕겨도 이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네가 앞으로 착한 사람이 될 것이고 네가 아주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아들아. 그럼 아들은 뭐라 그래요? 시끄러워요! 엄마는 나는 믿는다. 그거를 신실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며 우리가 어느 날이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준다. 그거를 신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또는 어떤 뭐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 예수님을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질 수는 없다. 나는 천국이고 뭐 필요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죠. 그렇죠? 참 요즘 계속 대박이네.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는 않는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결이 하심이라고 함과 같은. 자,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게 진실로 얘기한다고 그래 봐야 그거는 다 알고 보면 나중에 가보면 무선적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돼 조건적이었다는 사실이 판명이 되기 때문에 내 인간은 내 자신이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결국 보면 그거는 알고 보면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실이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다. 자,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불의, 불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의. 불의. 자, 불의라는 것을 알려면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의가 뭐예요? 네, 옳음입니다. 옳음. 옳음. 옳은 것. 그러면 불의는 뭐예요? 안 옳은 거. 그러면 옳은 것이 뭐예요? 네?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불의가 할 때는 우리들의 조건적 사고방식과 행동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옳은 거죠. 옳은 거는 결국, 이거는, 이것이 결국은 생명이요.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조건적으로 변질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 우리가 하나님과는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 나타나면서,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진짜 옳은 거구나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세요. 우리를 이 땅에, 이 지옥에, 여기가 지옥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옥에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지옥에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면 우리는 조건적으로 변해서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는 불의한 존재가 되면 됐을 때 예수께서 탁 오시면, 오셔서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면, 와,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와는 뭐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의의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생명을 받아들이고, 아, 천사들, 악령들도, 와, 우리가 조건적으로 가르치던 우리의 대장 사단을 따랐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씀입니까? 네, 좋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분. 자,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 말이 바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옥에다가 창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악령에 의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고 계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 지금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분열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이 분열된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것은 무조건적 진노입니다. 우리의 진노는 무선적 진노요. 네, 우리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면 조건적으로 화를 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시켰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 진노해가지고 진노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진노입니다. 조건적 사랑의 진노와 무조건적 사랑의 진노는 정반대로 달라요. 어떻게 달라야 되겠습니까? 자, 조건적 진노는 맨날 우리가 하는 진노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잘 알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그 느낌은 우리의 느낌하고 달라요. 뭐가 뭘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는 구원을 해주고 싶어서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서 생명을 줘서 치유하려고 그러는데 자, 현아, 뉴스타트로 가자. 근데 현이가 뭐라 그래? 아, 저는 병원서 치료할 거예요. 말 안 들어. 그러면 병원서 그렇게 자꾸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자꾸 하면 죽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뻔할 뻔짠데 아, 이게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속에 있는 생명으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암을 치유해 주시겠다는데도 안 믿어. 그리고 따라가지를 뭐예요? 않을 때 느끼는 하나님의 낫게 해주고 싶은데 얘가 안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느낍니다. 자, 어떤 분이 뉴스타트 해가지고 암이 났어. 그래서 이 사람은 뉴스타트에 대한 자신감이 확 있어. 근데 이제 친한 친구가 또 암에 걸렸는데, 참 친한데. 뉴스타트로 가서 가면 된다. 그래도 이 친구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친구로서 안타까울까 안 안타까울까. 그러더니 병원 가서 항암치료 받고 와서 떡이 돼서 다 죽어간다. 그거를 보고 있는 이 사랑하는 친구의 마음이 무조건적 진노입니다. 안타깝다.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을 보여줘도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을 주기보다는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자체가 나 이 친구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단어, 뭐 진노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들의 정의가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단어의 정의가 바뀝니다. 180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철저히 무조건적인 그런 개념 안에서, 그게 바로 뭐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이 지구상에다가 창조해놓고 다 구원을 이미 주고, 하나님이 뭐요? 지금 구원을 빚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피를 흘리고 우리를 다 뭐요? 값으로 지불하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많은 사람들이, 아, 뭐 그런 건 난 안 믿어. 이럴 때 하나님이 느끼는 안타까움이 진노다, 이 말이에요. 이 너무 새끼들 말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진노는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뀌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예. 자. 그래서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말씀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자,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믿음을 저버렸다고 합시다. 믿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싫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자, 이 말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부터 아예 나는 싫어, 난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는다고 이제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큰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오해요? 그러면 교회 하루 나갔다가 그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죠? 그런 얘기일까요? 네. 무슨 얘기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믿음을 가졌다가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못 받는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자,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한 말이고,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신 분이다. 이때까지 한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로 위에 보면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래 놓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다. 아이, 이상한. 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 놓고 우리가 안 믿어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 여기에. 그래서 참 이 성경은 읽으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2장,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되, 뭐는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나는 그 음성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시대에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웃기지 않느냐고 말하시지는 않았어. 그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말을 했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아브라함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성령을 회방했으나 아브라함은 성령을 회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 사망 속에, 그 거짓 속에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그 나라로부터 끌어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나를 구원하시는 음성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결과는 멸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무엇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결국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 예수, 인자라는 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저 예수 나 안 믿어. 예수는 교주, 그 수많은 교주들 중에 한 사람이겠지. 그렇다고 얘기해도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슬람 교인들이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그 예수가 뭔데? 그러면 이슬람교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죠. 신라시대에 신라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냐? 그럴 수가 없죠.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 이란, 이라크에서 그 우상숭배자로 태어나서 살았다면 구원 못 받아? 아니지. 뭐만 들으면 돼? 성령의 음성만 들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제가 이 마태복음 12장 32절 이 말을 가지고 상당히 초창기에 고민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씨름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 이상구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어.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저 예수는 그 사기꾼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 아주 순진한 아들이 그 아버지 말을 믿고 예수를 사기꾼인 걸로 생각해버렸어. 예수님은 그래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무방. 자, 근데 이 상구라는 바리새인 아들은 아버지가 믿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렇게는 믿기 싫어. 이거 아니야. 그럼 또 아버지가 또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서 아, 저 예수도 엉터리야. 그래도 좋다 이거야. 뭐만 거역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만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이 조각가래. 예술가래. 그래서 나무 조각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구 같은 것을 다 만들어내면 예술품이. 그리고 이제 비싼 뭐예요? 그 뭐라 그러나 오래된 거 골동품, 그것도 복원하고 아주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그렇대. 그래서 이제 좋은 말만 시컷 해놓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그랬더니 우물우물 하더니 알제리아 사람이래. 자, 알제리아 같은 뭐예요? 이슬람이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머뭇머뭇한 거야. 아, 이거 기가 꽉 막히대. 예수 믿는 놈이 아니고 알라 믿는 놈이야. 근데 어떻게 네가 이 아빠한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워놓고 그 무서운 알라를 믿는 사람을 택할 수 있느냐? 아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래. 그 사람이 믿는 알라는 아빠가 생각한 알라가 아니야. 그래? 이슬람 중에도 그런?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알라를 믿냐? 아빠가 좋아하는 예수님 같은 알라래. 아, 그래?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얘기를 제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밥을 먹는다. 아, 얘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야. 그러더니 얘기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하고 제가 믿는 알라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너같이 알라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으냐? 많지 않대. 그러면 그 친구는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슬람이지만은 신은 알라다. 그런데 내가 아는 알라신은 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믿는다. 그래서 제 생각에 너는 수많은 조건적인 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딸과 교제하는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그랬어. 혁명적이죠. 그렇죠? 저는 맨날 이런 혁명적인 걸 좋아해요. 의학도 이것도 혁명을 일으. 이 뉴스타트는 의학의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기독교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라, 이슬람이라고 그래도 그거는 종교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왜? 만약 당신이 무조건,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사람마다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 자체는 뭐예요? 한 분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알라라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도 그 이슬람 정신은 참 좋은 정신입니다. 아니죠.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겠다고 갑니다. 전도하러. 특히 이제 터키 같은 나라. 터키는 기독교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뭐 알제리아나 이런 데, 이란 이런 데 가서 전도했다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지도세도 모르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해가지고 어떤 여자아이가, 스무 살 먹는 처녀가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그 오빠 아들이 그 딸, 그 여동생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그래. 그래서 독일 가보면 그런 아랍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자기 고향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독일로 도망와서 사는 그런 아랍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를 수많은 대부분의 조건적으로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보다 하나님을 뭐예요? 진짜로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딱지만 이슬람으로 붙어 있는 거지. 실속은 그게 옳은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하고 자주 만나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자꾸 시켰어요. 와, 이 예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알라가 예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진전이 된 거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이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한 9월 달쯤 됐는데, 그래서 내가 9월 달쯤 됐을 때는 그렇게 아직도 푹 빠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아, 자기는 못 갈 것 같아. 네. 왜? 그, 이슬람으로서,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가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그 위험한 일이라 이거야. 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이제 그동안 성경 공부를 만나서,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제 이렇게 하면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이 지나면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아, 그러더니 크리스마스가 가까웠는데 이 친구가 오겠대. 아, 그래? 올 수 있겠어? 아, 뭐,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같아.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뉘면 그거는 남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 믿죠. 그렇죠? 자. 기독교인도 여호와 하나님 믿어.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성격이 뭐예요? 막 달라. 그러면 결국은 어느 게 진짜 여호와냐? 누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냐? 라는 말이 되듯이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듯이 그 역으로 얘기하면 이슬람이 예수님의 사랑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다면, 그 이슬람이 믿는 알라가 진짜 하나님이냐, 조건적으로 믿는 기독교인이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름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돼. 뭐에 따라서 진짜가 결정돼야 돼. 그렇죠. 그 본성, 하나님의 그 본성이 중요하대.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 자신이 이런 말. 어떤 사람이 나를 거부해도 no problem, 문제 없다.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 그러므로 우리 딸의 그 남자친구는 무엇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 기뻤어. 참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지한 뭐예요? 사람을 우리 딸이 만났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터키 같은 나라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라고 보내잖아요. 선교사로 보내면 여러분. 그 터키 사람 만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다가 도로 이슬람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나보다 이 사람들이 더 뭐예요?
하나님을 두 사람. 생활이 달라. 이 사람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을 적용시켜서 살아요. 이슬람들은. 그래서 신앙의 그 뭐랄까 그 진지함 그 자체로만 따지면 이슬람들 수준이 훨씬 높아요. 너무너무 진지해. 그런데 이제 되게 조건적이지. 율법주의적이지. 유대인들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그 이스탄불이 큰 도시 아니에요. 뭐 굉장히 발전된 도시예요. 그런데 그 큰 도시고 뭐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고 그런 도시에 길거리에 개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개들이요, 다 잘생긴 개들이야. 뭐, 저만 셰퍼드도 있고, 뭐, 다, 이게 뭐냐면, 이 반려견으로 있다가 주인이 뭐 죽었거나 이래가지고, 주인 없는 개들이야. 그럼 그 개들이, 여러분, 그 이제 야생으로 이제 됩니다. 야생으로 되면 싸나워지잖아요. 하나도 안 싸나워. 그 참 희한한 광경이에요. 그래서 개들이 이제 뭐 가면 뭐 조용한데 뭐 부두가에 막 탁 점잖게 한 대여섯 마리가 앉아 있고. 그럼 개들이 다 온순해. 그래서 가서 아 그러면 개들 꼬랑지를 흔들고, 그 왜 이러냐 이거지. 주인 없이 이렇게 놔둬다는 게 뭐 싸나워지잖아, 그렇죠? 그래 못 떼져요. 근데 얘들은 전혀 안 그래. 왜 그런지 알고 봤더니 그 이슬람 사람들이 개가 불쌍하다고 음식도 갖다 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길거리에 개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참 재밌는 광경은 개들이 길에서 살다 보니까 신호등도 다 알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고 이렇게 이제 빨간불이니까 서 있으면 개도 같이 기다려. 그래서 파란불 나오면 개도 같이 건너. 그런.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감동을 해서 기독교 선교사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개종하는 선교사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되 무선적으로 믿은 사람들이요. 조건적으로 믿은 사람. 그래서 자기가 선교하러 간 이슬람도 조건적. 자기가 믿는 것도 조건적. 조건적인 하나님 똑같아. 그런데 이름만 달라. 그런데 질을 비교해 보니까 뭐야? 저쪽 알라 쪽이 훨씬 더 나은 거거든. 그래서, 와, 우리보다 낫다 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적으로 믿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저 누가 철저히 잘 믿냐. 그것에 따라서 품질이 결정되는 거지. 그 생명. 그러니까 철저히 이슬람교도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우리 딸하고 같이 차를 타고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우리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렸어. 참, 제가 생각할 때, 참그 친구는 좋은 친구였어요.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 왔다가 그게 이제 탄로가 나고,
그게 탈로가 안 나겠어요? 라고 그러면 고생문이 뭐예요? 뭘한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참 자,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 자, 예수님 그 자체를 내가 거부할지라도 성령만 거부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까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다. 이게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한다. 우리가 그를 부인할 때는 조건적 부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할 때는 무슨적 부인이에요? 무조건적 부인. 무조건적 부인이란 것은 우리처럼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진노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처럼 하는 진노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적이야? 무조건적 하나님적 진노다. 그 진노는 오히려 뭡니까? 사랑이에요. 주고 싶은데 못 주는 사랑을 진노라고 부르는 거야. 주고 싶을 때 준 사랑은 그건 사랑인데 주고 싶기는 한데 줄 수가 없는 때가 진노란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없는 사랑을 안타까움이라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하나님도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분도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에 그 부인이라는 뜻이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야. 진노라는 단어의 뜻도 하나님 쪽에서 볼 때와 우리 쪽에서 볼 때가 다를 수밖에 없듯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의 내용은 너나 부인해. 나도 너 부인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자꾸 부인하고 가.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진노한다 이 말이야. 안타깝다. 그 안타깝지만은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강제로 끌고 오지 않으니까 얘는 지 가고 싶은 대로 자꾸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가서 또 성령을 시켜서 돌아와라 그걸로 가면 죽는다. 그래도 얘가 또 성령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자초하는 상태를 내가 그를 부인했다고 표현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거는 결국은 이게 이런 걸 무슨 적 표현이라 그래? 역설적 표현, 감성적 표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뭐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이 멸망했을 때, 그렇죠? 그때를 네가 부인했으니 나도 부인한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부인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부인. 내가 강제적으로 하면 살릴 수 있으나. 너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끝끝내 부인하면 나는 너를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말이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신실하자. 그래서 가도 갚으려도 하나님의 그 사람의 그 갚으린 놈에 대한 그 갚으린 아들 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남아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마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이렇게 찔린 데를 만져봐라. 왜 못자국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해버린 자기가 창조한 자녀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지난번에 왔던 봉사자 한 친구, 그렇게 우울증 걸렸을 때 악령이 그냥 미쳐가지고 이걸 몇 번씩이나 짜는 상처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성형 수술해서 없앨 수 있지만 자기는 안 없애겠대. 왜? 이것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악령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념으로 놔두겠대. 대단하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도 그 못자국, 그 멸망해버린 그 자녀들, 구원을 거부해버린 자녀들,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내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깊으시고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야. 그 박사님 뭐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